자,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오늘 14,584명이 오늘 모이신 가운데 오늘 많은 분들이 이제 노래자랑에 참가를 하시고 아울러 이곳 지하상가를 많이 이용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어지는 전통시장 코리아세일 페스타 지금부터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. 먼저 오병찬 회장님께서 개회사가 되시겠습니다.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저희 상가를 이렇게 찾아주셔서 많이 즐기고들 가세요.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저기 전통시장 살리는 그 취지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좀 협찬을 많이 해주십니다. 지금 그래서 저희도 이런 행사를 하나 준비한 거니까 오늘 마냥 즐기시고 우리 상가를 앞으로 좀 많이 애용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며 저희 상가는 지금 청년 창업팀을 3년을 지금 유치했습니다. 그래서 청년들이 체험교실을 많이 하니까 뭐 배우실 거 있으시면 공짜로 배워드리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셔서 많은 걸 좀 얻어가시고 우리 상가를 좀 더 발전할 수 있게 협조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우리 저 오병찬 회장님께서는 국회의원 나가셔도 되실 것 같이 아주 말씀을 참 잘하시네요. 자,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진행을 담당할 소생 코미디언 이진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자, 제가 인사할 때 박수를 안 친 분들, 이런 분들은 싸가지가 없거나 돈이 없거나 인간성이 드는 분들이 박수를 잘 안 칩니다.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. MBC 코미디언 이진 인사드리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이렇게 오늘 그 즐거운 자리,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래자랑을 위해서 국내 최고의 탑 가수들이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. 자, 주변이 시끄러운 것 같아서 박수 세 번만 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세 번 시작! 하나, 둘, 셋! 네, 박수 세 번 다시 한번 시작! 하나, 둘, 셋! 자,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서 오늘 초대 가수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박상철 씨, 장윤정 씨 이런 분들이 안 옵니다. 어머어머 자꾸 자빠질까봐. 네, 자, 오늘 진행을 담당하고 있는 이진과 함께 여러분들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라면서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보 갑시다.
다녀오는